약초 농사는 그럼 이제 한 어느 정도 경력? 네. 경력 한 20년 되지. 아, 20년. 엄니하고 같이 이제 그때부터 약초를 재배하고 했으니까. 수확은 7월 말 정도 돼야 안 되겠네. 아니, 더 자라야 돼. 지금 하면은 네. 거의 근량이 안 나가. 아. 또 이게 꽃이 좀 네. 먼저 피어야 돼. 아. 이 꽃이 안 피면은 네. 그 성분 검사해 보면은 풀로 나오더라, 풀로. 아. 근데 꽃이 또 많이 피면 또 품질이 떨어지니까 적당하게. 적당하게. 네. 이게 몇 미터까지 자라는 그러면 뭐? 거의 한 키우면은 끝까지 키우면 한 2m 정도 커. 아, 2m 정도요? 네. 우리가 이걸 이제 심을 때 네. 왜 이렇게 50cm씩 간격을 일정하게 줬거든. 네네. 이게 밀식을 하게 되면은 잎이 예, 바람도 안 들어가고 태양도 안 들어가면 잎이 떨어져.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걸 이제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50cm 이제 식재 거리를 두는 거지. 그러면 여기 얘네들이 여기서 한 폭인데 최초 이거 한 폭이야. 한 폭인데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잖아, 그지? 네. 가지가 벌어지면서 이제 잎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. 물건이 좋지. 아. 그럼 이 천평 하면은 대략 한 어느 정도 생산이 될까요? 그래, 우리가 이제 A급 기준으로 갔을 때는 평당 3근 정도가. 아, 평당 3근. 아. 지금 비가 그 검사해 보면은 곽향에 대한 그 어떤 성분이 나와야 되잖아. 네. 안 나와.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꽃이 피었을 때 그때 적기라고 보면 되지. 아,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시기가 있는 거네. 적당한 시기지. 모든 네. 것이 적당한 시기.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애려도 안 되고. 이 곽향이 병충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. 거기에 대한 약은 별로 치는 건 없어. 굳이 농약 칠 필요가 없지. 내가 수년째 농사 짓고 있지만은 뭐 잎을 갈가 먹는다든지 뭐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. 아. 우리가 자수액 같은 거는 이렇게 보면은 뭐 벌레 반점도 생기고 갈가 먹기도 하고 그 많이 갈가 먹는 자리 보면 밑에 보면은 애벌레 똥 엄청 많거든. 네. 근데 이거는 일절 그런 게 없어. 아. 신기하네요. 야, 좋은 점이 바로 그거라. 농약 칠 필요 없어. 아, 농약 칠 필요 없어. 네. 이거 이런 거. 어찌. 아. 이걸 패줘야 이게 잘 자라거든. 네. 그래가 요거를 이렇게 해줘야 돼. 잡을 땡겨. 오, 힘 많이 들겠네. 이런 거 해줘야 이게 큰 자꾸 이게 큰다니까. 깻잎 향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 그것보다 조금 더 뭐라 해야 되냐 박하 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풀약들 특징이 약간 좀 향이 강하고 자수엽도 그렇고 그런. 부산 경남에는 네. 초탕에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물러. 아 그냥 뭐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셨잖아요. 예. 제일 뭐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특별히 원래 같은 경우는 사람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. 코로나 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사람이 없는 관계로 제때 못 하니까.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.